안녕하세요, 김질수예요. 오늘은 밤나무 연못이 위치한 동화마을 캠핑장에 방문했습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정말 좋네요. 조용하고 선선하니 놀러온 듯한 느낌도 나고, 가물치 연못에선 일할 것만 보여서 속이 답답한데 여기 오니까 놀러온 느낌이 납니다. 이거 뭐야? 개구리? 인기척이 들리자 여기저기서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개구리들이 언제 이렇게 많이 몰렸대? 오, 얘는 초록색 색깔이 예쁜데요? 저기도 또 있고. 일주일 만에 방문한 밤나무 연못은 곳에 개구리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오, 근데 개구리들 사이로 눈에 띄는 물고기들. 제가 한 달 전쯤 투입한 비단잉어와 금붕어들인데요. 와, 사람이 오니까 막 마중도 나오고. 사람이 와도 대면대면한 구슬둔벙에 있는 녀석들하고는 예의범절부터가 다릅니다. 어이, 근데 얘네 무지하게 예쁜데요? 쩝쩝거리면서 밥도 잘 먹고. 어이, 누가 사료를 줬나 의심이 될 정도로 크기가 많이 커져 있습니다. 물속의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짜자잔. 이야, 크기가 정말 많이 커졌네요. 구슬사바랑은 품종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도 정말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연못이 크다 보니 그만큼 요 녀석들이 먹을 게 상대적으로 많은 듯. 지금은 물고기들한테 사료를 줘서 반응이 없지만 평상시라면 이렇게 물 위로 떨어진 쌍살벌 같은 녀석들은 바로 요 물고기들의 좋은 먹이가 돼버리고 말 겁니다. 지금은 송장의 염치개만 저 쌍살벌에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자연석을 이용해 만든 연못과 갈색의 물, 그리고 위에 떠다니는 물배추가 오묘한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거기에 금붕어들은 덤. 그렇게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와, 얘네 정말 싹수부터 다릅니다. 물속에 들어간 카메라를 보고 인사하듯 다가오는 물고기들. 와, 무지 예쁘네요. 비단잉어들만 있을 때랑은 느낌이 또 확 다르죠? 가물치 연못에도 넣고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요 녀석들은 헤엄치는 속도가 느려서 쏘가리나 꺽지의 먹이가 될 겁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밤나무 연못에서 보는 걸로 만족하기로. 이야. 자, 그런데 여과기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밤나무 연못은 어떻게 물이 맑게 유지되고 있는 걸까요? 연못에 여과기를 돌리지 않으면 요 녀석들이 먹고 사는 유기물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잎이나 밤껍질, 요런 것들이 연못에 퇴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돌이나 수초 같은 곳에 매끄럽게 부착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바이오필름이라 부르는데, 우리가 계곡에 갔을 때 돌을 잘못 밟으면 미끄러지는 게 이 바이오필름 때문입니다. 이 바이오필름에는 사실 수많은 미생물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과기의 작동 원리는 사실 여과제를 넣어서 표면적을 넓히고 이 바이오필름이 최대한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연못 자체가 이 여과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바이오필름도 생물들이 군집된 것이라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연못 내부에 있는 산소를 소모하거나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오필름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저 뭐야? 연못을 찍고 있는데 앞에 있던 참개구리가 벌레를 사냥했어요. 이렇게
귀한 장면을 보다니. 저 입에 저 뭐야? 아무튼간 이러한 바이오필름을 억제할 수 있는 비밀병기 우리는 알고 있죠. 아, 가는 날이 또 장날입니다. 연못에 고녀석들을 잡으러 왔는데 폭우가 내리고 있어요. 어젯밤부터 내린 폭우에 수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 들어가서 잡는 중. 먹고 살기 힘드네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카메라를 채집기로 이용을 하면서 물 속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쉽사리 나오질 않습니다. 저기 방금 지나간 것 같은데 제가 놓친 듯? 오오오! 바이오필름을 없애주는 최강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요 우렁입니다. 우렁이 모르는 한국인은 없죠. 우렁각시는 모두의 꿈이니까. 아무튼 요 우렁이는 우렁각시랑 똑같이 남들이 보지 않고 있을 때 연못에 있는 바이오필름을 섭취를 하는 녀석들인데요. 몇 년 전 가물천못에 한 주먹을 넣었던 게 벌써 여기저기서 번식을 하면서 이렇게 조그만한 녀석들이 마구잡이로 늘어났습니다. 우와. 조그만한 녀석들 옆에는 이렇게 좀 큰 녀석들도 보이고 번식이 진짜 완전히 성공한 듯. 옆에는 비슷하게 생긴 물달팽이도 있네요. 아무튼간 요 녀석들이 바이오필름을 해결해줄 비밀병기입니다. 오유, 다슬기 새끼도 있네. 다슬기도 양식에 성공한 듯. 순식간에 이렇게 연못에서 1인분을 잡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방문을 한 밤나무 연못. 여기저기 왔다 갔다 정신이 없죠. 비가 꽤나 많이 왔는데 잠시 그친 틈을 타 방문을 한 건데요. 혼자 온 건 아니고 짜자잔, 요 녀석들과 같이 왔습니다. 노란색 요것들 뭔지 아시겠나요? 물고기를 키우는 분들은 이끼 제거용으로 많이들 키우는 바로 애플 스네일이라고 불리는 우렁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렁이 농법을 할 때 사용했던 우렁이가 바로 요 녀석들인데요. 요 녀석들은 일반 우렁이와는 다르게 관상용으로 노랗게 개발이 된 것. 이렇게 일반적인 우렁이와 비교를 하면 색깔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차이는 껍질의 형태. 이렇게 세워놨을 때 한국의 토종 우렁이가 나사선이 9시 방향을 가리킨다고 보면 해외에서 들어온 요 녀석들은 10시 방향 또는 11시 방향 그리고 위쪽으로 더 솟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 녀석들의 문제는 다르게 생겼다는 점이 아닙니다. 바로 알이 아니라 새끼를 낳는 토종 우렁이에 비해서 요 애플 스네일들은 알을 낳기 때문에 증식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풀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다 갉아먹는다는 점인데요. 더 큰 문제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요즘에는 이 애플 스네일들이 월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겨울이 지나면 싹 다 죽어서 사라졌을 녀석들이 지금은 월동을 하고 어마어마한 번식 속도와 닥치는 대로 갉아먹는 무지막지한 식성. 그래서 요즘에는 여기저기 하천에서도 요 녀석들의 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농가뿐만이 아니라 연못에서도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하천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굳이 연못에 넣을 필요는 없겠죠. 우리한테는 토종 우렁이가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가장 큰 녀석부터 밤나무 연못으로 들어갑니다. 잘 가라. 너네도 잘 가라. 폭풍 번식해라. 왼쪽부터 외국 왕우렁이, 토종 우렁이, 다슬기, 물달팽이입니다. 이 중에서 맨 왼쪽 녀석만 안 들어가면 돼요. 자, 이렇게 밤나무 연못에도 조금씩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문해서 연못의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뭔지 좀 아시겠나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옥수수를 보내드립니다. 하천이나 물가에서 혹시 이런 녀석들을 보신다면 꼭 수거를 해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 많은 분들의 성원 덕분에 줄스클럽에서 진행했던 사과 공동구매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소비자와 농가를 직접 연결하고 유통비와 광고비를 줄여서 이번에 판매했던 사과들 뿐만 아니라 이전에 판매했던 농산품들 모두 마켓에서 볼 수 있는 같은 가격대의 상품들보다 훨씬 질이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수가 생기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받으신 물건에 문제가 있으시면 연락을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줄스클럽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